11분이 주제, 첫 번째 주제는 먼저 첫 번째 주제 1번은 그 6시 넘어서 상사분들이 영희씨! 영희씨! 어디 갔어? 끝났네?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사람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좀 일찍 퇴근하는 직원 매기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영가를 쓴다고 말씀드리면 매니저분들한테 상사분들이 남자친구랑 놀러가? 하면서 이제 막 동글동글 웃으시는 그런 것들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저희 웃깁니다. 네. 네, 그리고 나 때문에 말이야에서 뽑은 거는 첫 번째는 왜 아직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 누구 소개시켜줄까? 두 번째는 나 때문에 이 정도는 힘들다고 말도 못 꺼냈어 이렇게 두 가지의 상품이고요. 두 번째는 민간 기업에서 부러운 부분은 돈 그리고 국내 교육 등 다양한 기회 이런 게 많다를 뽑았습니다. 네, 정부 혁신 어벤져스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젊은 공무원들의 생각을 공직사회 전체에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네, 하반기 어벤져스 그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공직사회에서 어벤져스는 발포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인 공직의 분위기를 완전히 상큼하게 바꿔줄 수 있고 또 다 같이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붐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 혁신 어벤져스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작년에 이제 기억에 남는 성과는 가을에 저희가 혁신 제안 경진 대회를 했었습니다. 그 개인들이 정부 혁신 관련해서 각자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실제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옮겨감으로써 정부 혁신의 성과를 실제 공직사회에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부 혁신이란 말을 굉장히 제가 오래 들었는데 이 어벤져스 활동도 한 번만 하고 뭐 일회성으로 그치고 이러면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리부트를 하는 만큼 좀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또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좀 자주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의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